복싱 대회 그 프로 데뷔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내 사건 정리 좀 하고 하자 이씨 빨려나 내 사건 정리 좀 하고 하자 늙어서 안 된다는 거 아니고 막 남자는 30대인데 제일 힘을 많이 쓸 수가 있다 막 칼 맞고 막 이런 거다 떠나서 임마 막 그런 건 구차한 변명이고 임마 내 주먹 쓰는 거 보여줄게 고 대신 골로복 끼고 내가 얼만큼 잘하는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왜냐면 보디빌더 아들도 지 만족 때문에 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나도 사실 알았다 위구 아나야 근데 이거를 함부로 썼다간 좋대요 아마추어들이 까다롭거든, 복싱은. 프로 애들보다 더 잘해. 그래서 내가 프로 복싱을 한다는 거야. 아마추어들 복싱 존나 잘한다. 근데 그런 사망이거든, 새끼들. 처음 봤다. 내가 막상 해봤는데, 이제 이 개새끼들, 이제. 무슨 주먹이. 근데, 내가 저 기체랑 할 때도 기체는 원래 들어와서 때리는 스타일인데 기체로 내한테 살짝 떨어졌던 이유가 뭔줄 아나? 나도 더디 복싱이거든. 근데 기체가 딱 한마디 했다. 기체 부산 사람 아니거든. 대한이 형 맨손으로 사람 때리지 마세요. 죽어요. 그러니까 룰을 좀잘 알지? 아마추어는 이몸 밑으로까지 위빙을 할 수밖에 없어. 프로는 근데 무릎 밑에까지 위빙을 할수 있단 말이다. 그렇기 때문에 프로 복싱을 한다 이거야. 프로 복싱 챔피언을 한다 이거야. 아마추어들한테 내 붙은 게다 져. 왜? 아마추어들은 전부 다 주먹 짧게 나오고 들어오는 거 보고 붕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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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다 내가 혼자 다 맞는 거라. 그리고 제일 재수 없는 새끼가 뭔줄 아나? 1m 90 정도 되지. 팔은 사막이지. 이 씨발 타이슨처럼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라다 쳐맞고 들어갈라다 쳐맞고 이러면 돌아보는 거라. 아마추어 애들이 프로 애들보다 연봉이 더 많다. 그래서 나는 아마추어들하고는 웬만하면 안 붙을라지. 근데 기시연에 인정했어. 기시연에 바디 맞고 내가 한번 자빠질 뻔했다, 이거. 개새끼가. 위에 퉁퉁퉁퉁퉁 사자치면 갑자기 바디 방 때리대. 근데 바디를 맞을 때도 여기서 이래 내려가야 돼. 여기서 요래 내려가야 돼. 그래야 그 사람 손이 다치거든. 바디를 맞는다고 해서 이 가드를 내는 순간 요 위에 쳐맞는다고. 근데 뒷거리 싸움에서는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야 돼. 왜? 자, 편하게 날려야 되니까. 어? 피하고 위빙 이런 거 필요 없어. 한두 방이면 가니까. 그런 일들이 있었지. 근데 아마추어들이 복싱 존나 잘한다.